여기도 감귤? 오, 또 여기도 감귤? 오잉? 여기도 감귤? 아, 이게 제일 맛있겠다. 이거 따야겠다. 어이, 잠깐! 어이! 자네 이귤이 무엇인지 알고 따려고 하느냐? 아, 이귤이 뭔데요? 과거 제주에서는 100여 개의 귤을 선정해 그 귤을 임금께 진상하곤 했다네. 이 귤은 그러한 귤인데 어찌 자네는 그걸 따려고 하느냐? 아니, 근데 누구신데 말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저한테 귤도 따지 말라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자네가 모르고 있었다니 유감이구만. 나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보지 않겠소? 예로부터 감귤로 유명했던 제주. 얼마나 유명했었길래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했는지 그 명성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난 12월 1일 감귤박물관에선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감귤철을 맞아 시작된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때 펼쳐졌었던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리 오너라! 아니, 여기 조선시대 체험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오늘은 황감재가 열리는 날입니다. 황감재요? 옛날에 그 제주에서 감귤이 진상이 되면 임금이 그걸 기념을 해서 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눠주면서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그 과거제 이름이 황감재라고 합니다. 아, 그 의미는 그만큼 감귤이 이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국 각지의 진상품이 올라왔는데 이걸 기념해서 과거제를 치른 예가 감귤밖에 없다는 거죠. 예로부터 인정받아왔던 제주의 감귤. 그러나 지금 감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제주의 토종 감귤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옛 품종의 하나인데요. 이름은 담유자라 합니다. 예, 제주도 분들은 갯유지라 하고요. 어른들의 말에 하면 예전에는 제사상에도 올랐다고 하고 그냥 먹으면 쓴 맛이 강해서 드실 수는 없으니까 한약재나 차로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당유자, 동정귤, 진귤, 병귤, 금귤 등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제주의 토종 감귤들인데요. 요즘 감귤과 달리 단맛보단 신맛이 좀 더 강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크기도 다르고 그렇죠? 모양도 다르고요. 에이. 또 재래종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에이. 저희가 먹는, 지금 먹는 귤 있잖아요. 그건 언제 들어온 거예요? 아, 1911년 닭계 신부님의 친구분이 일본에서 14그루를 보내준 게 온주 밀감의 시초가 되었으며 60년대 중반에 그 모멸으로 제주도의 가수원이 조성되었고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재배가 되었으며 그 연도에 집안에 감귤나무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 해요. 대학나무라도 불렸었습니다. 들썩들썩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황감재가 어떤 행사인지 또 한양이 아닌 제주에서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재미있는 연극을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앞서 한양에 있는 성균관에서 우리의 황감재를 진행하였소. 그러던 중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 우리와 같은 황감재를 진행한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 귤을 진상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접 제주도로 와 황감재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이지. 감귤이 제주에서 올라오면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을 모아 행해졌던 특별한 과거시험 황감재. 제주에선 중학교 학생들 100여 명이 모여 황감재가 펼쳐졌습니다. 어머나, 반가운 얼굴도 있네요. 이것은 재료를 익히거나 날것을 통째로 혹은 채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모양과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뿌리거나 덧놓는 양념을 통틀어 이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밥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보명입니다. 혹시 틀리십니까? 우리 좀 더 공부하기로 해요. 이렇게 골든벨 참여해보니까 어때요? 떨어져서 되게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조선시대 속대전에 전해지는 기록을 초석으로 제주 한의학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유생문화기획단이 문제를 공동 출제했는데요.
2018년 황감재의 장원급제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전! 황감재 1등이 탄생을 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등을 했는데 공부 얼마나 했어요? 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귤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몰랐던 것도 더 알게 된 것 같고 좋았어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어려웠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쉬웠던 것 같아요. 황감재 시험도 치렀겠다. 마음 놓고 감귤 맛을 음미해보는데요. 껍질을 후를 벗겨서 노랗게 익은 알맹이만 쏙. 혹시 이 귤 껍질들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알맹이 다 먹었는데 버려야죠. 아, 저희가 이 귤 껍질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혹시 같이 드시러 가실래요? 귤 껍질로 음식을요? 귤 껍질을 말하는 진피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한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감귤이랍니다. 진피는 그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대표적인 이기약으로서 구토를 먹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담을 사기는 데 주로 이용이 되는 그런 한약재고요.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항산화, 항염증, 또 항암 이런 다양한 분야로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움직임이 적고 이렇게 비만율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이어트 쪽으로 임상적으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귤 껍질이 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죠. 진피 커피에서부터 진피 와플, 진피 주먹밥, 진피 머핀 등등 다양한 음식 속에서 새콤한 맛을 내며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는데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음식 준비했어요? 여기서는 진피 라면입니다. 진피 라면이요? 네. 진피 라면이라고 하면 뭐 라면에 진피 가루가 들어가나?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면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면 안에 비밀이?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죠? 노란색을 띠는 생면 안에 몸에 좋은 진피가 쏙 들어갔는데요. 과연 진피 라면 그 맛은 어떨까요? 라면 나왔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라면 국물 안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탱글탱글한 진피면. 서연 씨, 얼른 먹고 맛 좀 얘기해 주세요. 와, 진피 라면이라고 해서 솔직히 기대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생각보다 면도 쫄깃쫄깃하고요. 일단은 좀 딱 담백한 맛이 있어요. 손이 열 번 갈 것 같은 맛인데요. 진피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잘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해본 결과 굉장히 진피가 여러 가지 식품들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다면 제주도의 음식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우수한 제주 감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과일 감귤.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온 제주의 감귤은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데요. 알맹이부터 껍질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우리 특산물 감귤과 함께 올겨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